3월 법화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귀 Yeah.
오늘 법화경 사경은 15쪽 모두에게 큰 수레를 줌 그렇게 했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법화경에는 법화치류라고 해서 일곱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일곱 가지 비유가 아주 유명해서 다른 그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많이 그 이용하는 정도거든요. 화택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민 세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세계다 그래요.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마음을 또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왔는가 그걸 참 잊어버리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천만다행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다 그 아팠던 기억들을 그 떠올리고 또 생각하게 한다면은 이건 참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세계다. 그래서 가민 세계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또 살만한 그런 달콤한 시간들도 또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금방 또 쓰디쓴 시간들이 또 돌아오고 그 쓰디쓴 시간들이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대로 견딜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고 마치 길을 가는데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자갈길, 돌길, 험악한 가시밭길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사바세계 구조가 전부 그래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 밝은 낮이 있으면 또 캄캄한 밤이 있듯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이런 세계를 또 표현하기를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화택이다 불난 집 속에 그 허덕이는 그런 그 삶과 같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이제 그런 말들이 참 불교에는 많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성인의 가르침을 자주 접해야 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소위 화택 비유인데 어린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오히려 불장난을 하면서 더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깥으로 안전한 곳에다 끌어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다가 세 가지 수레가 밖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평소에 타고 싶었던 갈고 싶었던 세 가지 수레를 문 밖에 마련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타면서 놀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이제 뛰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하찮은 장난감 수레 양거 녹거 우거 장난감 수레를 줘서는 아버지에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워낙 거부장자인데 거부장자로서 그 아이들에게 그 시시한 수레를 줘서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엄청난 거대한 수레,
앞에서 들었던 세 가지 수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수레를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끝이 없는 그런 그 거부장자인 까닭에 그래서 모두에게 큰 수레를 줌이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달락을 썼는데 그 보면은 그때 장자가 모든 아들들이 안온득출함을 보아서 안온득출 편안하게 그 화택 불난 집에서 벗어남을 얻었다. 그래서 개의 사구 도중에 내거리에 저 편안한 내거리 길에서 노지기자라 드러난 길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부 장애하고 앉아서 더 이상 아무런 불길에 휩싸이거나 뭐 불에 데일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을 보고는 기심이 태연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놓이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주 탁 놓인 거죠. 정말 불탄 집에서 불타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다 꺼내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래서 환히 용약했다. 뜰 듯이 기뻐하게 됐다. 거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자 등이 각 백부원하되 부선 소허 완호지구인 양거 녹거 우거를 원시사여 하소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소서까지. 시제자 등이 각 백부원하되 부선 소허 완호 지구인 양거 녹거 우거를 원시 사여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 이제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불탄 집에서 꺼낼 때는 양거 녹거 우거 그런 그 자그만 장난감 수레 같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아이들 그 성정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이 편안하게 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그 불타는 집에서 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이들이 저렇게 앞으로 고통받을 곳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 마음은 편안하게 됐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작 불탄 집에서 나온 거 가지고는 잊어버리고 거기도 뭐 장난치고 놀기 좋았다 이런데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양거 놓고 우거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죠. 시 제자 등이 그때 여러 아들들이 각 백부원하되 모두 아버지에게 고해 말하되 아버지 하면서 부선소허 아버지께서 먼저 허락한 바 완호지구 주겠다고 한 완호지구 장난감 장난감의 그 도구인 양거 양이 꺼는 수레 사슴이 꺼는 수레 소가 꺼는 그 수레 이 세 가지로서 아이들을 유혹했으니까 그것을 원컨대 바로 이때 지금 주십시오. 지금 사여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빨리 주십시오. 그거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주십시오. 아이들이 조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비유 속에 불교 역사의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소위 그 불교의 발달사 그것만 가지고도 뭐 학자들이 논문을 뭐 여러 수천 편 수만 편을 쓰는 그런 그 내용들이 요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2600년 전에 그 출가해서 수행하고 깨닫고 나서 당신의 그 깨달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때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발달하고 인지가 자꾸 사람들의 지혜가 자꾸 이제 발달하고 한 그런 그 500년, 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말하자면은 그때도
처음에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더 요구하는 바가 있는가, 또 사회는 더 필요로 하는가, 불교에 있어서 그보다 더 발전된 어떤 가르침을 더 필요로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 법화경 안에는 물어놓아 있어요. 그래, 법화경은 대승불교운동의 선언서다 그래요. 대승불교를 일으켜야 된다. 보다 더 바람직한 불교, 더 발전된 불교를 중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해 나갔는데, 다음 줄까지 내가 잠깐 읽을게요. 사리부라 이시장자가 각사 제자에 등일 대거하시니, 거기까지, 이거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쓰는 걸 잊어버렸구나. 내가 예습을 하면서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대승불교의 어떤 그 전환, 대승불교로 전환하는 과정, 이게 내 머릿속에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흥분한 상태였어요. 하소서까지 쓰시겠습니다. 한 써놓고 넘어가죠. 시, 제자 등이, 딱 한자 쓰시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시, 제자 등이, 사경 시간에 사경을 잊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시 제자 등이 각 백부원 고할 백자입니다. 백선이 뭐 하숙집에도 주인 백하는 그런 말이 있죠. 방 몇 평에 월세는 얼마다 하고 밑에는 주인 백 해놨죠. 예, 이게 고할 백자입니다. 이럴 때 흰 백자가 아니고 이럴 때는 뜻이 각 백분하되, 요즘은 그런 광고문 안 보이지 잘. 각 백부원하되 부선소허, 아버지께서 앞서 허락한 바, 주려고 한 바, 그 말이죠. 부선소허 우리 사경반들은 이제 거의 이 경전 물리는 다 나섰죠. 이제 그동안 한 번 이렇게 야무지게 공부했으니까. 우리 여기 거사님 중에 한문학 박사도 계시는데, 완호지구, 완호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입니다. 완호지구인 장난감인 양거, 우리는 어릴 때 구슬을 하고 딱지치기 가지고 놀았는데 그래도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이런 걸 가지고 놀면은 정말 부잣집 아들인가 봐. 양거, 녹거, 우거, 우거를 원시 사유하소서.
그렇지. 근데 이때 지금 때에 맞춰서 사여 여자도 줄 여자입니다. 사여 하소서. 그 다음에 다음 장에 한자 한자까지 있습니다. 사리부라 이시장자가 각사 제자의 등일 대거 하시니 그랬어요. 사리부라 늘 이제 대중들이 뭐 엄청난 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대표인 사리불 제자 이름을 딱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사리불만 드러난 뜻은 아니고요. 사리부라 그때 장자가 각사 제자에 각각 제자들에게 여러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등 평등하게 한 큰 수레 대거 큰 수레를 주었다. 각사 그 뭐 300, 500 그랬어요. 그 많은 아들들에게 전부 큰 수레를 주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300, 500 된 그런 그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에게까지도 각각 이런 큰 수레, 큰 법이란 뜻이죠. 대승, 큰 법, 큰 가르침.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뭐 가르침에 대한 종류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 안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근본 불교니 또 상자부 불교니 혹은 또 소승불교니, 대승불교니, 선불교니, 비밀불교니, 기도불교니, 호국불교니, 또 기복불교니, 제일 파워가 센 것이 기복불교입니다. 기복불교. 복을 비는 불교가 제일 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고, 그 불교가 많은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또 쉬워요. 그리고 또 복, 싫어하는 중생 한 사람도 없어. 복하면 누구 할 것 없이 좋아해. 또 부처님도 이 세상에서 복 짓기 좋아하는 사람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그 눈이 어두운 그 뭐야 그 제자가 혼자 그 어두운 눈으로 바늘귀를 끼다가 도저히 안 끼어지니까 그냥 무턱대고 옆에 사람이 있거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바늘귀 하나 끼워주는 조그만 복을 누가 지을 사람이 없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 부처님이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어. 그래서 그 실하고 바늘하고 받아가지고 내가 복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바늘귀를 이제 끼워준 거야. 아나유리예요, 그 제자가. 아나유리인데 천안제일 아나유리죠. 그 눈이 처음에는 어두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깊이 선정을 닦아가지고 천안통을 얻게 됐어. 그래서 이 육안은 어두워져 버렸는데 천안이 열려가지고 환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유리 그 서가모니 부처님인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란 거라. 뭐 옆에 같이 이제 생활하는 도반이 혹시 그 좀 거들어지지 않을까. 뭐 복진다는 건 사실은 핑계고 이거 좀 그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였죠.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배려하는 일이니까 큰 복이 되겠죠. 근데 아나유리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누가 도반이 누가 하나 해줬으면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부처님이 무슨 복이 부족해서 그렇게 복지려고 하십니까? 요 조그만 바늘귀 하나 끼워주는 요 복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복 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찾아봐.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부처님은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복짓고 또 수행하고 그리고 지혜를 갈고 닦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오늘날 내가 늘 그러죠. 부처님처럼 재산 많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저 통사, 불국사, 해인사 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 재산이 도대체 불국사가 재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보만 해도 여러 개가 되는데 국보를 어떻게 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많고 많은 재산이 전부 부처님 재산이다. 어째서 부처님은 그렇게 부자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제일 복이 많이 되는 복이 뭐라고? 법을 보시하는 복이 제일 많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법 보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 이제 기복불교. 그게 이제 그 전통이 이제 쭉 내려오죠, 사실은. 그래서 등등 그런 그 불교가 여러 종류의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불교를 한다는 사람 중에서는 뭐 기복불교 같은 거, 호국불교, 뭐 비밀불교 이런 것은 크게 치지를 않고 요는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걸 또는 이제 상좌부불교, 대중부불교 그래요. 상좌부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통을 지키는 소승불교에 해당되고 대중부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도 그런 상좌부불교, 근본불교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전이 많이 또 있고 아함부 경전은 전부 거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 해당되는 경전이 또 따로 또 많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뭐 능엄경, 원각경 이런 것은 전부 대승불교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런 경전이 또 무수히 많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이 많고 소승불교 경전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곁들여 가지고 뭐 선불교다, 뭐 비밀불교다, 호국불교다, 뭐 기복불교다, 뭐 등등 그런 것도 이제 잡다한 그런 것들이 우리 보통 대중들이 좋아하는 불교니까 그래 빼놓을 수 없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 많고 많은 불교, 뭐 특히 소승 불교가 그렇게 있었던가, 대승 불교는 또 뭐하는 불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깨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같이 읽어야죠, 한번. 사리부라, 이시장자.